뇌는 어느 게 낫나요? 뇌출혈 모드. 아, 내추럴 모드는 아직 이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모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클럽 분위기처럼 음악 위주로 나오는 거야. 스테이지 모드가. 그리고 콘서트 모드는 라이브 가수 거미 노래나 이렇게 재즈 음악 들을 때 그 악기 소리나 보컬 위주로 들을 보컬 위주로. 그리고 내추럴 모드는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예를 들어 만약에 트로트 듣는다. 그러면은 트로트 들으면 얘로 들어야 되고 스테이지 모드로. 아니, 클럽. 클럽 가면 클럽 모드 댄스 그러니까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거미 누를 때는 이게 얘 듣고 송대감 누를 때는 얘 들으면 되는 거네. 어쨌거나 귀 배렸어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이거나 크릴이나 뭐나 똑같네. 예? 네? 오디오가 아쉽죠. 예, 네, 그렇죠. 4천만 원짜리 차에서 네. 오디오가 좋아야 되는데. 예. 네. 크릴 오리나 드세요. 크릴 오리나 드세요. 보스 오디오가 더 좋다는 거. 그쵸. 와.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이거. 이 저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음만 잘 올려줘도 좋은데.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보니까 스피커가 순정보다 좀 나은 걸 껴놓고 크릴이가 팔아먹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JBL도 보니까 네. 그냥 쓰레기가 껴있더라고, 쓰레기가. 순정보단 낫고, 그러니까 핫바리보다 낫고. 맞아요. 그거야, 그냥. 네, 근데 돈은 너무 많이 비싸게 받죠. 더 웃긴 거는 벨로스터 스피커가 대박이야. 새우 때부터 쓰레기야. 스피커가 주저앉아 버렸어. 듣다가 1년 지나면 주저앉아 스피커가. 스피커가 본드가 흘러내려. 그냥 그 풀. 그러니까 본드라고 보기에는 뭐랄까. 그 끈끈한 풀? 그냥 쭉 그냥 악요 수준? 와. 그리고 이제 여기 계기판 이제 변하는 게 이어서 이제, 어? 돌리는 건데 이게 좀 너무 앙증맞아요. 컸으면 좋겠다. 좀 아쉬워요. 기어 노브는 큰데. 어쩌면 제네스가 제네스 DIS 그 조그가 난 제일 네. 나은 것 같아. 제네시스가 아무래도 맞지. 사람도 그래 굵고 큰 게 좋아. 가슴도 그래 큰 게 좋은 거야. 가슴 자고 못하러 살아. 어 이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지 않나요? 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또 나는 또 이게 솔직하잖아. 아니 나는 우리 마누라랑 가슴 엄청 커요. 우리 마누라가 뭐 서울이 1000mm야 나라고 뭐 150mm 뭐 250mm 안 만나 봤겠어. 근데 1000mm가 제일 좋아. 1000mm 만나면 그 다음부터 밑에 이제 그 하위 버전은 안 만나게 되지. 수술비가 필요 없지. 너무 커 너무 좋아.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모드로 다닙니다. 컴포트로 다닙니다. 아 왜냐면 기름값이 많이 먹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좀 야 이거 솔직히 꼭 이렇게 꼭 해야 될까 이게. 하이그로시로 해놔가지고 기스가 이거 많아. 이게 말고 차라리 무광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거는 터치. 네.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차라리 그냥 볼록 버튼이었으면 약간. 그게 직관적이고 좋아요. 어 확실히. 얘는 또 다이얼이야? 볼륨만 다이얼. 아 진짜. 이게 좀 일관성이 없죠. 그러네. 제 차이기 때문에 마음껏 깔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비상등은 또 이렇게 개 같고. 예. 이게 옛날 비상등 그대로 썼네. 아쉬운 점이 많아요. 바람은 또 존만하게 나오고. 예, 이것도 다 이게 멋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와, 이게 K7 돼버렸네, 이게. 그리고 저거 되죠, 이거, 저기, 뭐야. 여기. 뭐라 그래, 그걸. 뭐라 하죠, 그걸. 이렇게, 어? 뭐라 그래, 그걸. 앰비언트라고 하나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이게 다 이게 좀 점선으로 절치선처럼 돼 있죠. 뭘로 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킨 거예요. 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그 밝지가 않아. 옛날 K7 천장형 그거처럼 알죠? 이것도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살짝. 옛날 K7 그거 못 고치는 네. 거 알아요? 못 고쳐요, 그거 천장 그거 망가지면은 K7 그거. 왜 그러지? 그렇게 만들어놨어. 네. K7 옛날. 와. 야 이거는 이제. 뭐야 이게 실내는 고급스러웠네. 예? 실내에 고급절개 해놨네. 실내 고급절구 뭔가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K7 그냥 K7보다 난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요? K7은 사지 마세요. 후회할 겁니다 진짜. 후회. 그래서 K8을 빨리 만든 것 같아. K7은 없을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나는 그 K7 살 바에는 스팅어가 낫다. 스팅어 보험료 올라가겠지만은. 그럼요. 안에 인테리어가 그냥 벤스야, 벤스. 벤스 바람통 그대로 갖다 카피 떴더라고. 그리고 도어 캐치가 되게, 우리나라 이 도금 기술이 좋아졌네. 네. 재료는 그렇게 좋아. 아, 그리고 여기다가도 우드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어. 아, 이게 좀 안 좋은 게 이게,
유리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이죠. 썸마이 플라스틱인데 우리나라 좋은 게 이 버튼들이 이게 독일 아우디, 복스바겐, 벤츠보다 좋아 이게. 걔네 거 알지? 고무 코팅이야. 끈적끈적거려. 아, 알아요. 못 따라와. 우리나라 못 따라와. 걔네들이. 버튼이? 어. 심지어 칠이 벗겨져. 아. 손을 이렇게 문지르면 벗겨내. 문지르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일은 잘 없잖아요. 여기다도 이게 여기다도 은색 무광 은색이 있으면 어떻게 싶었어. 무광 은색. 좀 아쉽죠. 차갑지. 차가운 느낌 나게 무광 은색. 이게 진짜 나무는 아닌데 이렇게 나무처럼 잘 해놨어요. 이건 잘 해놨는데. 차라리 이게 피아노 불렀으면 어땠을까? 이게 어땠을까? 이게 피아노 불렀으면 차라리 이게 맞아요. 피아노 블랙이고 차라리 손 닿는 곳이 우드였으면은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노트스러워서 이게 갑자기 K7 돼버리고 영감님 차가 돼버렸네. 아 이게 진짜 이런 부분이 차라리 피아노 불렀으면 어땠을까? 손 닿는 자리는 차라리 응?